노력이 빛을 발하는군. 한 번 더 잠수해서 산호 화물을 부사령관에게 가져가라, 젊은 늑대. 물론 심해가 자네를 생쥐처럼 익사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이지. 자네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슬론이 자네와 함께 싸우고 있기도 하니까. 그녀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지. 나 또한 그녀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있다. 강철 군주가 쓰러진 후에도 나는 홀로 남아 횃불을 지켰었다. 깃발을 높이 들고 임무 중에 전사한 모든 이들을 기리고자 했었지. 그건 아주 외로운 길이었다. 내가 불평 없이 몇백 년간 걸었던 길이지. 그러나 지금은 예전의 적들과 함께 걷고 있다. 나는 그런 동지애가 어떤 느낌인지 잊고 있었다. 슬론도 나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다. 둘이 잠수해 작전을 수행할 때 이 말을 명심해라. 지금 네 옆에 함께 있는 동료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 그녀를 믿지 않는 겁니까? 신뢰의 문제가 아니야. 안전을 걱정하는 거지. 자네는 아흐사와의 결속과 굴복 자화를 통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오, 반갑군 발로스. 저메인? 아니, 드레잔 호프인가? 아니, 요즘은 방랑자라고 불리냐. 벌써 꽤 됐다고. 안 그래도 부사령관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더군. 슬로는 좀 어떻지? 슬로는 군인이고 삶의 의미는 의무에 있지. 희망도. 물론 큰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녀 인생의 암흑기였지. 그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 아마 버거울 거야. 괜찮으면 한잔하지. 끔찍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뭘 먹이려고? 오일? 배터리산? 그거야 마셔보면 알겠지. 자네와 난 그중에 오래 산 편인데도 수세기 동안 서로 서먹했는데 이제 와서. 뭐 어때? 다음에 마시지. 카이아틀이 늙은 늑대를 좀 부드럽게 만들었나 보네. 짙은 어둠으로 뒤덮힌 그 이상의 것에 대한 약속. 전체의 두 절반. 오래전 갈라진. 아, 그 사이의 분열. 질투가. 아, 시작으로 향하는 그 너.
마마의 일비. 계획이 통했습니다. 그림의 초점이 맞춰지듯 점점 아으사의 생각을 읽기 쉬워지는 것. 하지만 다른 개념들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처음 살라딘의 강철 전쟁 야수에 대해 들었을 때 좀 난감했죠. 우린 붉은 전쟁으로 많은 목숨과 또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살라딘이 그 제국 군단을 지휘한다니. 그들 때문에 타이탄으로 후퇴하고 재결집했던 건 전외 화력팀을 돌아오지도 못할 생태도시로 보낸 걸까요? 그들은 제 명령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 모두 빚을 진 거죠. 피라미드가 왔을 때 싸우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그 희생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임무를 마쳐야죠. 살라딘이 강철 군주들을 예우하듯이 누군가를 이끌고 싸워야만 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아으사와 제가 준비되면 다시 잠수를 시작합시다.